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이재은 변호사님과 함께 이재은 변호사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요. 변호사님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저희가 오늘 다양한 내용들 인터넷에서 찾아보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질문들, 교통사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작년에 last year 4월에 제가 빨간불에 정차 중이었습니다. 빨간불에 서 있었는데요. 다른 방향 보면서 운전하던 뒤에 운전자가 신호를 잘 못 보고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상대방 잘못이 100%였고요. Okay. 현장에서 바로 인정을 했고 they admit it. 그리고 제 차는 토요라 캠리였고요. 수리비가 꽤 많이 나왔어요. 3,700불이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상대방 뒷차는 벤츠였는데요. 그 차도 앞 범퍼가 완전 다 찌그러졌대요. 그래서 꽤 많이 사고가 크게 났었나 봐요. Okay. 네. Yeah. 근데 이 운전하신 분하고요. 그리고 뒤에 차 그 뒷좌석에 4살 아드님이 타고 있었대요. Okay. 그래서 그때 병원 다닌 비용이 3,300불 넘게 나왔고 또 600불이 또 아들 응급실 비용으로 또 나왔대요. 그런데 이 병원비도 다 나왔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처리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메일이 왔어요. 선생님. 첫 번째 release라고 해서 왔는데요. 1,200불짜리. Outstanding release medical bill includ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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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고요. 두 번째는 1,200불 준다고. Right. 이거 sign 하면은 네. 두 번째 indemnifying release라고 해서 어린애한테 300불 이렇게 right. 왔는데요. 그 네 살에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sign 안 해도 돼요. 안 다쳤으면은 돈 받고 싶으면 그냥 하고 그렇지만은 이 사고 때문에서 정말로 다쳤으면은 그러면 이 금액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변호사랑 얼른 상담해서 그 claim을 만들어서 소송 들어가게 하세요. It's very important. 우리 이런 케이스 많아요. 이거 사인하고 돈 받는 손님들도 있어요. So 사인하고 돈 받았는데 그때 우리한테 와요. And 우리가 you already signed. 그럼 케이스 끝난 거야. 그렇지만 we don't do that. 우리 케이스 그래도 받고 네. 이거 그냥 또 다시 그냥 없애면 돼요. 그렇지만 그 돈 다시 갖다 줘야 돼요. Okay. Sometimes 손님이 이거 사인했고 돈 받았다고 얘기도 안 해요. 우리는 소송도 다 들어가고 클레임도 다 들어갔는데 그분 보험비 wait a second. 벌써 손님이 사인했다. 돈 우리가 2,000불 줬다. 그래서 then forget it. 그거 없애. 우리 2,000불 다시 갖다 줄게. 그러면 그거 갖다 줘야 돼요. 네, yes, 그렇군요. yes. So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Don't sign anything. 아무것도 사인하지 말고 and 안 아파도 6개월 지나서 수술하는 손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So you never know. 네. Okay? 그리고 차 수리비가 3,700불 정도 나왔으면 변호사님 캠이 yeah, 차면 충격. 좀 충격 큰 거죠. Right, right. 네. 충격 그거보다 더 작은 케이스도 우리 어마큼 많은데, right? 그러니까요. 네. 뭐 몇백 불짜리 그런 그 케이스, 그 프로퍼 데미지 나신 분들도 right. 있으시는데 이거는 right. 꽤 많이 된 것 같아요. Yes, 그렇죠? yes, yes. 뒷차도 범퍼가 아주 많이 찌그러졌다고 yep. 하니까요. 폴리스 리포트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거 그 사인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Yes, yes, 그렇죠? yes. Uh-huh. 그리고 이분이 걱정하시는 건 너무 시간이 지나서 내가 혹시라도 변호사님 찾아가면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뉴저지에서 2년 안 지나갔으면은 시간이 있어요. 뉴욕 3년. 그러면 지금 계시는 분은 뉴저지에 계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okay, so 2년 안에 사고 났으면은 변호사한테 가세요.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꼭 확인하셔서 사인하지 마시고요. 가셔서 확인하셔서 좋게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저희가 올 봄이래요. Spring에 이번 연도 스피드 리밋이 50이었는데요. 트래픽이 있는 상황에서 다들 다 서 있는데 뒷차가 잘 못 봤나 봐요. 그래서 저를 받았어요.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을 밟은 건지 너무 세게 받았거든요. 근데 뒤에서 쾅 받아서요. 남편은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고요. 저는 아이랑 큰아이 픽업 때문에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 남편이요. 허즈밴드가 목 수술을 한 상태였대요. 그때. 목 수술 원래 했다고. 네, 원래 right. 하셨었어요. Yep, yep. 그러니까는. 네. 원래 하셨었고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걱정이 돼서 변호사님 만났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 목의 디스크 때문에 목 수술 한 걸 찍어봤더니 스테로이드 주사도 두 번 맞았는데 그 의사분들이 치료를 거부한 상태라고 하네요. 남편은 사고 이후 목이 계속 아프지만 만났던 어떤 의사들도 치료를 거부한 상태래요. 치료 못 해주겠다고. 그러면 심한 수술 했나 봐요. 네. 그런 수술 있어요. 심하게 목 수술하는 사람들은 네. 또 사고 나서 더 안 좋아졌으면은 네. 치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소송 못 하는 거는 아니에요. 원래 수술했고 원래 you know 목 안 좋아도 네. 사고 나면은 더 안 좋아졌으면은 네. 그러면은 소송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분이 봄에 사고 났으니까 벌써 8개월 이상 지났거든요. Mm-hmm. 그래서 저 너무 걱정되는데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가 있습니다. 근데 okay. 변호사는 Good. 계속 치료를 받으라고 하지만 저희 남편이랑 그 닥터분들은 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변호사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and 그 의사들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원래 수술했고 목 다친 사람인데 근데 이 사고 때문에 더 심하게 다쳤는데 네.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치료도 못 준다. 그건 엄마만큼 불쌍해. 그런 처리 받으면 돼요. 아, 그렇군요. Yeah. 그래서 제가요. 이 돈 받는 것도 이제 신경 하나도 쓰고 싶지 않고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그냥 그만둔다고 해도 될까요? 이렇게 쓰셨어요. Yes, anytime 그만둘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이 사고 때문에 더 다쳤으면은 네. 그러면은 계속 소송하세요. 왜 상대방 보험을 그런 favor를 줘요? Right? 그러니까 다친 사람은 보상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No. 이분이 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쓰셨나봐요. Mm-hmm. 어, 근데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m-hmm. 왜 기본적으로 내가 팔이 아프신 분 있잖아요. Mm-hmm. 뭐 팔 다쳐가지고 여기 mm-hmm. 수술하신 분이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right, 목도 right. 그렇고 이런 우린 그런 손님들 많. 네. Right? 우리 손님들 두 번, 세 번 사고는 난 손님 엄마큼 많아요. 네. 근데 so 그런 분들 fine.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 Right. Right. 네. Mm-hmm. 그러니까 보통 교통사고 나기 전에 다른 일 때문에 뭐 사고라고 일하다가 사고 났는데 내가 교통사고 나서 다른 데도 다칠 수 있잖아요. 네, 네. 여기 원래 어깨 수술했는데 이쪽 다쳤던가 무릎 다쳤던가. So, you know, 계속 소송하세요. 그러면 okay.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미리 다쳐서 다른 부분들이 몸이 안 좋더라도 교통사고 때문에 다쳤을 때 더 다쳤다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mm-hmm. 거잖아요. Yes, yes. 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다치셨으면 그걸 또 지적해서 우리 변호사님이 yes. 확인해 줄 수 있는 mm-hmm. 거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님 다친 거는 보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Yes, yes. 왜 포기하시려고 하신 줄 알고 있어요. That's my job. 그게 제가 하는 job이에요. 그러니까요. right. 정말 다쳤으면 그것보다도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몸이 다치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뭐 제일 중요한 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Mm-hmm. 몸이 다친 거 플러스해서 몸 다친 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right. 받으시는 거고 right. 할 일 다 못 하시는 거고 이런데 그렇죠? Right. Sometimes 사람들은 차가 찌그러진 게 더 소송. 몸 다친 거보다. I don't know. 그게 말이 안 돼. 맞아요. 오케이. 그렇죠? Okay.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이제 저희 방송 보실 땐 크리스마스 때 됐을 거예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변호사님 크리스마스 yes.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mm-hmm. 저희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Yes, 네. yes.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그리고 저희 다음 해에도 더 2018년도에도요 더 자세하게 네, 더 좋은 정보로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해피 크리스마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네, 땡큐.